매일 지나던 집 앞 공원도, 늘 올려다보던 하늘도 봄이 되니 좀 더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봄 기운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힐링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가장 먼저 봄을 만날 수 있다는 원주의 한 식물원과 싱싱한 수산물이 있는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봄맞이 힐링 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바쁘게 지내는 사이 찬 기운도 저만치 달아나버리고 아직 쌀쌀하다고는 하지만 어딘가 봄이 찾아오는 느낌이 물씬 살랑살랑 봄 기운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요즘이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주목! 멀리 떠나지 않아도 생기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여행지로 지금 떠나보자! 한겨울 추위가 지나고 따사로운 봄 햇살이 기다려지는 요즘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먼저 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은 곳, 원주에 있는 한 식물원이다. 바깥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사계절 내내 유리 온실에서 푸르름이 가득한 식물들을 볼 수 있는데 색색깔의 꽃부터 허브, 다육식물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열대 이제 과수나 또 아니면 선장 다육, 또 허브, 수변 공간에는 이제 수생 식물들 이런 것 쪽을 이제 아이들 교육 차원에 또 더군다나 이쪽에는 추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이렇게 좀 푸른 식물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조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식물원이라고 해서 멀뚱히 서서 꽃 구경만 하는 건 옛말이 된 지 오래 직접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체험들도 준비가 돼 있다고. 딸기가 많다고 해서 딸기 찾고 있어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딸기 수확 체험이 관람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다. 요즘은 사실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의미해졌지만 본래 딸기는 늦겨울인 1월부터 봄철인 5월까지 가장 맛이 좋다고. 지금이 한창 단맛이 오를 때다. 완전 이쁘죠? 미소가 이쁘다. 그래, 참 맛있게 먹어. 진짜 이쁘다. 되게 원래 즐겨 먹던 딸기를 이렇게 신기하게 따보게 되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을 보고 이렇게 농사라는 거 이렇게 짓는다는 것도 보고 좋죠. 얼마나 좋아요. 색다른 게 너무 많아서 애들 보기 진짜 좋네요. 애들 데리고 와서 한참 구경하고 그럴만 해요. 체험도 하고. 쌀 한 톨 사과 한 쪽도 농부의 수고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법. 수확의 체험을 통해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고마움까지 함께 배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직접 따서 그 맛이 더 달콤할 것 같다. 딸기가 잘도 익었고요. 또 따는데 즐거움도 아이와 같이 따니까 즐거움도 느끼고 또 따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요. 딸기 외에도 나무 한가득 주렁주렁 달린 바나나에 한라봉은 물론이고 새콤한 귤까지 식물원 곳곳에 정말 없는 게 없다. 맛있겠다. 이거 먹고 싶다. 봄의 싱그러움을 만나고 싶다면 감성을 채우는 자연 체험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땅에서 피어난 봄 기운을 만나봤으니 이번엔 멀리 바다로 옮겨왔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동해 바다의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주문진 수산시장. 언제 가도 특유의 활기가 넘쳐나는 곳이다. 주문진 수산시장은 올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월에 가볼만한 곳에 꼽히기도 했는데 매일 새벽 항구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해산물들로 영동 지역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이곳에 지금 딱 제철을 맞은 생선이 있다고 한다. 글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주인공은 누굴까? 지금 이제 겨울철에는요 저희들이 제일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보고, 보고가 이제 주문진에는 또 저희들이 그 11월 달 중에 항상 보고 축제를 합니다. 시장에서. 그렇다! 우리가 찾던 주인공은 바로 볼록 한 때가 인상적인 보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주문진 항에는 제철 맞은 귀한 보거가 넘쳐난다고. 그런데 이곳에서 잡히는 보거는 다른 보거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한다. 이거는 같은 밀복이라도 보고 종류인데 밀복이라도
일명 이제 강아지 보고라 그래서 이제 일반 보고 그냥 막 이제 아무 때 시중 때 시중에 아무 때고 막 들어오는데 이 큰 보고는 잘 안 들어와요. 이름도 귀여운 강아지 보고. 무게가 일반 보고의 3배에 달하는데 그 모습이 강아지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쉽게 잡히지 않을 뿐더러 크기가 큰 만큼 맛도 굉장히 좋아서 이맘때 제철 보고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밀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문진에서만 나오는 밀복은 독성이 많이 없어요. 뭐 드셔도 뭐 치사량이 뭐 있거나 사람 몸에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복은 복이니까 제거할 거는 다 제거해요. 주문진 수산시장에 오면 산지에서 난 보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따로 식당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즉석에서 손질해 횟감으로도 맛볼 수 있다. 껍질까지 버릴 게 없는 알짜 생선 보거. 노란 튀김옷을 입혀서 깨끗한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도 그 맛이 일품이다. 개운하고 깔끔하게 맑은 탕으로 끓여도 소프리에 아주 제격. 보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고급 생선에 속하는데 숙취해소는 물론이고 콜라겐 함량이 높아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이만하면 완벽한 건강식이다. 바닷가 보니까 물고기들을 직접 볼 수도 있고 네, 더 싱싱한 것 같아서 먹을 때도 즐겁고 예,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회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보거는 여기 주문진에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회도 맛있고 그다음에 탕도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많이 드시러 오세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춘천에 있는 김유정역이다. 문학작가인 김유정 선생의 고향마을인 이곳은 문학마을이 조성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장소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데 사계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표 관광지다. 김유정역을 출발해 강촌역으로 가는 레일바이크 역시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김유정역에서 조금 떨어진 옛 기차역에 얼마 전 아주 특별한 열차가 나타났다고. 오래된 열차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경춘선 열차에 대한 어떤 그 향수라든가 또 이 지역이 김유정 선생님의 고향으로 이제 문학으로 이미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춘선 열차의 마지막 열차로 운행됐던 무궁화 열차를 활용해서 이제 북카페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김유정 문학촌 일대의 명소와 사업 중 하나로 옛 김유정 역사에 지난 1일 열차를 활용한 북카페가 문을 연 것. 열차 안에는 김유정 선생의 작품을 비롯해 지역 출신 작가들의 문집들이 마련되어 있다. I think this train is very beautiful and a lot of books and Rail Park is very interesting. 열차 안에는 간이역을 소재로 한 다양한 소품들이 전시돼 잊고 지낸 옛 추억들을 떠오르게 했는데 전 좌석은 카페로 변신. 이용료는 무료란다. 누구나 와서 책을 읽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기분이야말로 진짜 힐링이 아닐까. 평소에 시집 같은 거 잘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와서 시집도 읽고 창밖에도 보고 풍경이 좋으니까 더 집중 잘 되는 것 같고. 볼거리가 두 개잖아요. 창밖 풍경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하니까 책 읽다가 뭐 잠깐 고개 돌리면 바로 창밖 풍경이 예쁘니까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옛 김유정 역사와 기찻길도 새롭게 단장이 된다고 하니 따뜻한 봄날 기찻길 따라 감성을 깨우는 여행을 계획해보셔도 좋겠다. 여행하면 기차 여행이 제일이었던 그런 그러니까 꿈과 낭만 그리고 젊음을 상징하던 그런 때 탔던 기억이 나면서요.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 꾸며놓은 기차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면서 좋네요. 1939년 첫 기적을 올린 경춘선 옛 열차는 2010년 복선전철 개통으로 71년간의 운행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때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때로는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열차.
이젠 추억과 낭만의 공간으로 다시 역으로 돌아온 기차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봄이 오는 길목, 긴 겨운에 움츠렀던 기지개를 활짝 펴기 좋은 우리 주변 여행지에서 가장 먼저 바뀐 계절을 느껴보자. You're remembering back upon those days of my life.